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어. 나와. 사람 사는 방에 왠 신내가, 개밥진내가 나니어엄니 응. 아, <laughs> 아! <laughs> 며칠 있으면 우리 딸 생일인데 미역국이나 좀 끓여주고 그러고 합시다, 엄니 아가 놀라지 마라 아가. 엄마. 엄마, 한두 시간만요. 두 시간만. 이분 하면 떠오른는 것들 많죠 뚝딱 뭐든 맛있게 만드는 손맛 귀에 쏙쏙 박히는 애드리브와 욕 저세상 쿨함과 100%인 내적 친밀감 그리고 <laughs> 엄마 찰빨 스페셜 한번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철가루들아 국민 엄마 수미 엄마 왔다. 자그 느낌이에요. 카리스마도 넘치는데 친근함도 뿜뿜. 배우 네. 김수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참. 도와줬어요. 보이는 라디오. 그렇죠. 아까 스님께서 네. 스님 라디오 디자인 때는 보는 라디오 없을 때였죠. 없었죠. 아, 이제 네. 그래서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왔어요. 아, 메이크업도 하시고 네. 미용실 틀렸다고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렇죠. 여배우의 삶. 아 그렇죠. 예이죠 예의. 네. 예의죠. 아, 예. 네. <laughs> 김인호 씨가 김수미 쌤 단추에 노란 수선화 활짝 폈네요. 네. 너무 예뻐요. 여러분 밑에는 지금 청바지 를 입으셨어요. 네. 네. 평소에 청바지가 편하고 좋아요. 원래 약간 드레스한옷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어, 그런데 이제 평소, 음. 평소는 어, 청바지가 있고 네. 의상은 뭐 그때그때 분기에 그때 그때. 따라서. 어, 지금 최현진님도 수미쌤 너무 고우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샤방샤방 하셔도 되네요. 네. 옷에 꽃이 딱 있으니까. 아, 예. 네. 이렇게 철파에 처음 오셨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 언급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 신현준 씨가 나오셨을 때 신현준 씨 아, 네네, 아들 네네. 본인은 금연껌을 8년째는 끊었는데 김수민 쌤은 10년 동안 못 끊고 씹고 계시다고 왜냐면 현준 씨가 어. 어, 엄마 당장에 담배금 금연껌 하라고 한 어, 어. 통을 사왔어요 네.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아구가 아파요. 근데 저걸 힘 빼고 그냥 하신다고요? 아가 네. 아, 아파요. 근데 안 씹으면 아. 담배 생각이 나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씹고 계시네요. 나, 낫지 않을까. <laughs> 아직 아구 입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어 치과에 가서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음. 그렇게 나쁘진 않대요. 어, 네. 네, 일부러 독일 사람들은 그 껌을 권장한대요. 어, 오히려, 오히려. 나이, 나이 먹은 어. 사람들한테 이분 동하라고 이분 동하라고 그렇죠. 네. 어. 아니 3004분님이 저는 김수미 씨하면 많은 분이 성대모사 함께 생각이 나는데요. 어. 심지어 최근에 오리로 환생한 김수미라는 영상을 봤는데 보자마자 너무 너무 웃겨서 빵 터졌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이걸... 오리 못 봤어요. 근데 나 선생님께서 나 아시는 줄 알고 오리로 어. 환생한 김수미 선생님 보셨었더니 몰라 무슨 얘기하는 거 하는데 어.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아 어, 그래요, 그래요. 본인도 처음으로 듣는 단독입니다. 자. 누가 이거 오리를 환생해서 어이없는 김수미래 미친 했는데자 한번 들어볼까요 와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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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애 아니 본인이 나 저도 처음에 본인이 웃는 건가?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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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웃으실 때왜이 사람 누군데? 아, 이 사람이 아니 오리야 오리가 진짜 오리가 <laughs> 선생님들 서명하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어머어머.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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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진짜. 우리 목소리가 되게 약간 소프라노인데. 하이톤이죠, 우리가. 어. 예. 네. 아, 이게 진짜 우리 소리라고 해요. 어머.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김수미 선생님 성대모사. 저 내가 본게뭐 박희진 누나부터 네. 한 10명이 넘어요. 그렇죠? 어, 8 0년도에는 개그맨 <laughs> 공채 시험 때다일름없는 어. <laughs> 흉내 내고 오디션 지정이었죠 네, 네 많았어요 근데 진짜 직접 봤을 때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홍재동 김슴이라고 어, 한 10년 전부터 흉내를 내는데 인정? 내 친구들이 가끔 그 짤짤을 보내줘요 네. 근데 나는 내 목소리가 어. 저런가 자기 목소리를 들을 일 겨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내가 저렇게 발음을 하나 발음이 똑 부러지지 않더라고. 지 이분 말한 거 맞죠? 이거 맞아요. 고, 고객센터 맞아요. 하면 네. 그 요즘 윤여정 선생님하고 흉내 내면서 응. 네. 삼겹살바꿔셔 어. 그, 어머. 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안받았니미나리 같은 뭐 하는 거 있어요? 미나리 같은 뭐 아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어. 이렇게 올리면 구독료 받죠. <laughs>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 <laughs> 구독 아. 좋아요 해야 또 이제. 아 좋아요 누르면. 너무 너무 재밌게 잘하잖아요. 네. 아참 아. 확실히 그유병건 씨라고 홍재동 김수미가 똑같이 해서. 예전에 영화 개봉할 때 어? 같이 데리고 무대인사 시켰어요 그 정도로 그~ 그~ 선 진짜 진짜 이지 알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청취자분 그~ 오성경씨가 맞아 유병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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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같다고. 네, 음. 그, 친구는 그~ 그~ 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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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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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그 CF도 내 목소리로 했더라고. 맞이 했어요. 최연숙 씨가 많이 따라한다는 게 인기의 척도 같아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네. 어쨌든 저도 수미 쌤 성대모사 할수 있도록 한번 정진해 보려 하고. <laughs> 근데 이제 국민 엄마, 아 김수미 씨가 이번에 여러분 뮤지컬 친정 엄마에 참여를 하시는데. 네. 요거 이제 선생님. 어떤 뮤지컬인지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요 어, 친정 엄마가 연극이 있고 음. 뮤지컬 친정 엄마가 있는데 저는 뮤지컬 친정 엄마예요. 네. 코로나 때 3년 빼고 올해가 13년째예요. 아, 계속 하고 있는 뮤지컬이군요. 네. 네. 그 거기에서 무슨 역할이 복란? 아니요, 엄마. 엄마. 복란요. 어. 엄마 엄마인데 이제 복난이 역할. 복난. 네. 이게 스님 제가 듣기로는 2010년 초연 때도 한번 하셨던.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네. 오. 저는 이번에 이제 대구 부산. 지방 공연 갔다 왔는데 어. 서울 공연은 언제부터요? 해 서울 한전 아트 센터 양재동 네. 4월2십일에 개막해서 5월2 6일까지예요 사월 2십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다음 주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김영재님이 뮤지컬 친정엄마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저도 친정엄마를 보러 갔다가 갔다 왔는데 진짜 있을 때잘하자라는 말이 절로 나고요. 손수건 필수입니다. 눈물샘 네. 터져요. 저도 지금 손수건 갖고 있는데 진짜 수미 씨 손수건 몇장 정도 챙겨가야 돼요. 어 정말 많이 우세요. 하, 펑펑 엔딩 터져요? 엔딩에 엔딩 때어어1부는 굉장히 재밌고 어부때어 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딸이 그그 음. 동안 인제 효도하려고 했더니 그럼서 제울부짖는데 그래서 아까 대사 그거 아니요? 2 시간만. 2 시간만. 친정엄마가 이제 저성에서 와서 날 데리고 가는데 두 시간만 달라. 우리 딸 좋아하는 오유소백이 얼른 버무리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야. 두 시간만 달라. 죽을 그 때까지. 시 그런 거 있거든요. 엄마가 네. 반나절만. 계시면 좋겠다 아니 아. 반나절이 아니라 아. 5분만, 5분만 계시면 좋겠다 그 시가 어. 있는데 내가 저는 1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음. 저는 지금도 가슴 한쪽에 어, 한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뮤지컬을 무대에 올라가서 나중에 엄니 아니요? 하는 대세가 있는데 거 저도 울어요 어, 울어요? 아니 7414번님 지난 저번 주말에 부산시민회관 친정엄마 보고 왔는데 수미쌤을 이렇게 철판에서 보니까 친정엄마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아! 고빈준님도 부산공연에 엄마랑 할머니랑 보고 왔는데 엄청 울었어요 네네네 근데 쌤 이런 문자 있어요 7810번님 지난번에 세번 봤는데 어머 볼 때마다 수미쌤 대사가 달라서 웃겼어요. 애드리브. <laughs> 근데 애드리브 대사들이 다 찰떡이고요. 수미쌤 중간에는 랩도 멋있답니다. 근데 아... 아, 중간에 혹시 랩을 하시나요? 아, 내 랩도 해요. 어, 어떤 랩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 어. 어, 랩도 하고 노래도 두곡 불러요. 랩 잠깐 한 수들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제가 지, 길을 잃어버려서 애기를 안고 나갔는데. 어. 경찰이 파출소 가자 그래요 어. 안가못가 가, 절대 못가 재수 없어 못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봐야 돼안가 절대 안 가+ 안 가+ 안가 이거를 네 일부에 하는 거죠 네 랩으로 해요 <laughs> 그럼 또 관객들이 박수를 막 쳐요 칠십 넘은 사람이 <laughs> 거기서 랩을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근데 랩은 애들이 매해 바뀌진 않아요 그거는 거의 아 그건 정확하게 음악하고 <laughs> 맞춰야 되니까. 그건 정확히 해줘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아까 공연 중에 세번 보신 분이 애드리브가다 다르다는데. 어머, 입은 예리하시다. 그러니까 완전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완전 다르게 하시는 거야. 아니면 네. 그냥 어떤 그틀 정도에서. 그, 그, 그 그날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웃음> <웃음> 왜냐면 살짝 이 전라도 엄마가 됐어. 옛날 시골 엄마는 애정이지만 야이 썩은 자나 이게 이제 입에 달고 살거든. 그렇죠. 그러면 어~ 그런 걸 좋아 관객이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 요게 강도를 조금 그다음에 높여요 <laughs> 고나고나 이제 관객 고날 상황에 고날 따라서 고난 고용고면안하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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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지. 아 고난 고그 고난 고난 고아 고난 고 연습을 뭐한두달 했기 때문에 그 배우가 당황하진 않아요? 안아요. 뭐 저를 혼이 꽤뚫어보고 있어요. 그치, 그치. 이사육공원님, 네. 원조하이미님, 김수미님 최고. 아미님도 아, 미님도저 이번 21일에 엄마랑 같이 보러 가요. 아, 감사해요. 선수가 많이 챙기시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자, 검색 퀴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창에 뮤지컬 친정 엄마를 검색하면 관련 포스트가 뜨는데요. 네. 포스트 속에 김수미 쌤은 어떤 색깔 상의를 입고 있을까요? 아 이거 보는 라디오 아, 보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일번 빨간색, 2번 노란색. 아, 지금 정답 말씀드릴까요? 안 되죠. 지금 퀴즈를 내는데 아, 말씀하시면 그렇죠. 어떡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태구 어. 저번에 부산 공연 오신 분 빨리 올리세요. 네. 상품 있어요? 네, 상품 어. 있죠. 어. 야, 지금 우리 박성현님이, 네? 앞자리가 7이라고요? 5 아니에요? 누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자리 7이에요. 네. <웃음> <웃음> 오, 977번님, 11년 전에 결혼 전. 지금은 친정엄마인 엄마랑 지금은 남편이 그때 남자친구를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울산에서 봤는데 엄청 울었던 기억납니다. 네. 여러분, 사부도 더 재밌게 갈 거니까 모두 백화점 상고 챙겨드릴게요. 여러분, 스테이트랜드 홍거 a n y w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관객들을 웃고 울리는 국민 뮤지컬 친정엄마에서 맛깔나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김수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은 뭘까요 수미쌤? 1번 빨간색입니다. 네 빨간색이 정답이죠. 정답 문자도 쭉 볼게요. 우리 최지선 님이 문자 정답 뭐라고 왔어요? 아 빨간색 샘 레드 너무 잘 어울려요. 오, 근데 사진에 있제 선생님께서 빨간 저처럼 네. 지금 딱요 가디건을 입고 있죠 니트. 아니 아니 영철 씨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입고 왔구나. 네 오늘. 이런 빨강이에요. 예, 요런딱 빨강 그죠. 네. 예. 아. 자 김동건님도 이번 빨간색 철학디건을 빨간색 입은 이유가 있었네요. 아. 맞춰가지고 빨간색을 입었고 정유미님도 정답. 수미 엄마랑 잘 어울리는 정렬의 레드요. 빨간색. 네. 그리고 어 이청우님이 일본 빨간색. 마이데일리 남혜연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셨네요. 어. 홍보요정 김수미, ᄀᄀ, 친정엄마 대박나세요. 매회차 만석 기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홍보요정 등극 뮤지컬 친정엄마 김수미, 김영철의 파워 FM에서 유쾌한 입다. 아. 지금 기사를 써주신 거죠, 그죠? 어, 네.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매회차 만석이 되길 바라면서. 자, 4613번님이 정답 1번 빨강. 티켓. 티켓 예매하려고 어. 초록창에 검사 가자마자 문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매 완료요. 지금 아무도 또 예매를 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은혜 님도 이번 빨간색 저도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과 같이 보러 가야겠어요. 아, 아 네. 이게 또 5월 26일까지 하니까. 네. 5월 달또 이제 우리 가정의 달 보기 딱 좋네요. 그렇죠. 5월 달 미리 예매하세요. 1500석이 꽉 차요. 꽉꽉 차니까. 네. 아, 오현준 님 문자 한번 보시겠어요? 네일일번 어, 빨간색 하시고 음. 엄마 돌아가신 지1 0년 됐는데 돌인 아기 키우면서 많이 생각나네요 음. 그까 그러니까, 러니 어~ 왜냐면 자기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친정 엄마 생각이 아. 많이 나죠 그쵸. 안 계시다면 음.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기저귀 갈아줬구나 음음. 음음. 엄마 생각이 그때부터 뼈저리게 나요. 음네, 그렇죠. 아고형님도 레드 장모님이랑 같이 보러 가도 될까요? 아저 장모님이 팬이십니다. 네, 아,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아마 장모님께서 어 오래오래 영혼의 치유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번이 정답 빨간색 생전 저희 엄마랑 닮으셔서 수민 쌤뵐 때마다 엄마 생각나서 쌤 나오시는 아. 송은 모두 챙겨봅니다. 요요 실물 직접 영접하러 서울 공연 갈게요. 아, 네. 네. 야 정말 눈물 바다가 됐다가 또일부는또 재밌었다가 와 진짜 네. 인생이 울다가 웃었다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찰리 채프링이 그랬어요. 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까워 안방 문 열어 보면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주마다 다 사연이고. 네. 아 모두 백화점 상국을 챙겨드리고요. 어 최태영님이 혹시 철업디가 사위 역할 가능할까요? 아, 하려면 하죠. 영철씨도 연기 많이 했으니까. 좀 약간 너무, 거기 좀 진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근데 영철씨 이미지가 어. 일단 딱 등장하면 웃음이 나올 것 같아서 어. 사유 역할은 조금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어. 아, 안 되고 어쨌든 1부에 약간 뭐 밝은 애가 있으면 할수 있는데 네. 2부에그 흐름 딱이기 좋은 캐릭터잖아요. 어, 그렇죠. 울어야 되는데 어. 울지마. 어? 아, 진짜. <laughs> 네 그런데요. <그렇네요. 웃음> 자, 정답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고을 챙겨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성곡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수미생관계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 거예요. 친정 엄마 수미의 한소리. 김수미 씨에게 여러분 정신번쩍 드는 쓴소리를 듣고 싶은 사연들을 미리 받아봤어요. 아. 사연을 이제 들으시고 이거 진짜 진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쓴소리 네. 해주셔도 되고 뭐 조언도 해도 되고 위로도 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저도 이런 고민 하나 있어요. 어. 저는 지금 청취조사 기간이거든요. 맞아. 4월이 어. 그렇다면 네. 어, 1월달 4월달 7월달 12월달 하는데. 네. 지금 1위하고 있잖아요. 아, 동시간대는 1등이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원치는 2등이에요. 아, 아유, 그런데도 뭐 걱정해요. 더러리. <laughs> 아, 그래도 이번에 스님 아, 딱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좀 1등을 했으면 하고... 좋겠다. 네. 기도할게요. 아, 진짜로요? 1등하길 네, 1등하길 네. 아, 나쓴소리안 보내줄 줄 알았는데 욕심 너무 많다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네. 왜냐하면 프로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진짜 네 오, 프로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 네. 오, 저 약간 겸손하려고 했는데 안되겠어요 다시 욕심을 가져야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음? 어 내가 1등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네네 1등 기원 기도해 네. 주시고요 선생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사연 갑니다 이런 사연들이에요 스카이방님이 30분을 더 자면 분명히 출근시간이 빠듯하고 과속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더 자게 되는데요 30분 더잘수 없게 눈꺼풀 내려오기 전에 눈이 번쩍 떠지게 쓴소리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알람을 해놓을게요. 알람을 해놓겠대요. 이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스카이 박이니까 왠지 박 하늘 약간 아, 여자 남자가 남자 어 스카이 박이니까 일단 남자 여자 물어보는 이유는 야이씨 일어나 죽을래 일어나 원투 쓰리 <laughs> 일어나. 일어나 어 <laughs> 네, 아생님 저는 남자 여자 물어본 거는 이제 남자 여자 여기 또 다르죠. 시키라고 할까 아. 이 뭐라고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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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에 그럼 여자라면 어떻게든 쉽게 안 하고. 아야 이놈의 지집에 일어나. 어. 일어나. 안 일어나 입을 찢는다. <웃음> <웃음> 야, 아침이라도 생님께서 약간 또 순환을 시켜주시네요, 그죠. 네. 네, 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네. 또아 세게 하셔도 돼요. <웃음> 네. <웃음> 이런 거나 가볼까요 쌤 고라니 님이 제가 팔랑귀라서 누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솔깃해서 사업을 시작합시다 어. 어. 빙수집 카스테라 집 세차장 짬뽕집을 다 했지만 다 하자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네. 근데 또 탕후루 가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네. 유행하는 탕후루 저 다시는 장사사업 등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대개 이분들은, 어,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돼. 여지껏 몇 개를 말아먹었는데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도박 같은 거야. 그죠 네. 그런데 이분이 왜 망해, 왜 내가 이 사업을 지금 내겠지. 근데 빙수집, 카스테라집 에다 뜬금없이 새차장을 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다. 뭘 알고 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죠. 좋아하는 거. 근데 쌤, 좋아하는 탕후루, 거. 탕후루 같은 경우는 지금하기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지금 늦어요. 늦었어. 이미 오픈할 사람 다 지금 그게 대세기 이 때문에. 선생님 근데 그 요즘 엠티가 좋아하는 탕후루 먹어 봤어요? 먹 어땠어요? 봤어어요 맛은 있는데 어.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음. 근데 너무 달아서. 달아서. 그런데 그럼 이분께 이제 순수리 한번 가 볼까요? 네. 자, 수미의 한마디. 길을 한쪽 길을 막고 다니는 놈아, 한쪽 길은 뭘 면봉을 자르든가요? 막어. 그래서 잘 된다고 하면 지가 어지 왜 권해? 저 혼자하지. 어. 딴 사람이 해도 못한다고 하지. 음. 길을 막고 정말 이제는 어 점점점 하루에 음식점이 2 0 0 0 개씩 문을 닫는데요. 어, 뉴스에서 보니까 그렇죠. 절대 어. 물론, 뭐, 오뚜기처럼 아홉 번 넘어져서 한번 일어날 수 있지만, 보니까 큰 자본도 없는 것 같은데, 음.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그렇죠. 아, 빨리 가게 나가야 되겠다. 어, 어. 빨리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 어, 커피 만드는 게재밌으니까 어, 내가 음. 정말 자격증을 따서 음. 사람 두지 말고 어. 인건비 줄이게 내가 직접 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취미로 음. 하다 보면 어 되지. 남의 말 듣고, 그래. 세차장 해봐야 근데 이분 다행히 팔차기가 팔랑기란 걸 아시네, 본인이. 어. 알면은 이제는 다녀. 조금 조용히 한 열흘 동안 생각해보고 오케이. 하세요. 네. 선생님, 면봉은 약간 좀 너무 얇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 항공사에서 주는 기막이 이렇게 막. 기막이 있어요. 네. <laughs> 네. 근데 어, 정신력으로 귀안막아도 어. 자기 단점이 뭐라는 거 알면 그렇죠. 노력해서 고쳐야죠. 이으좀 아는 거 같네요. 본인 단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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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8시에 41분 19초 2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어, 우리 김성철 님이 수미 쌤한테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아난 벽이라고 해서 말을 잘못했나 했거든요. <laughs> 완벽. 네. 센스 있네요. 그렇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벽이 아니라 완벽. 네. 어허. 오, 김용화님이 확 뚜러뻥처럼 확근한 답변이시네요. 네. 예. 인생의 경륜이죠, 경험이죠 역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노래 한곡 듣고 올 텐데요. 수미 쌤이 노래를 준비해 오셨어요. 신초고 어떤 곡이에요? 박상철의 무조건인데 이걸 무대에서 제가 부릅니다. 이번에요? 네. 완곡을. 네, 완곡을. 오. 게, 가사는 개사를 해서 아, 개사를 거기에 해서? 맞게. 누한테 들주는 거예요? 딸한테 아닙니다 딸한테. 아... 딸이. 이제 시댁 부모님들이 아 시아버지 생일에 오시는데 네. 엄마가 몰래 와서 반찬을 해달라 그래요. 어. 네. 그럴 때 딸내지 가기 전에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신나가지고 그 네. 반찬해 주면서 좋아서. 네, 네. 네가 나한테만 뭐 부탁만 하면 무조건 달려갈 무조건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거야. 어. 아, 좋죠. 이건 노래는 1부에 나와요. 2부에 나와요. 2부에 나와. 아 오, 2부. 어. 네. 자, 일부후 여러분, 안가, 목가, 경찰서에는 랩이 있고요 오케이. 재밌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김수미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샤비고77, 짧은 문자, 오시방, 김문자, 100번 곤련 모르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박상철에 무조건 듣고 올 거야. 네, 아, 함영진님이 노래를 듣더니, 수미씨의 말 듣고 들으니까 무조건이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곡 자체는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응. 근데 가사 자체가 이 엄마가 가서 이제 그 일곱 여덟 시간을 부엌에서 음식을 해내고 응. 허리가 아파서 손님 간 다음에 소주잔을 한잔딱 먹고 부르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사에 아유,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응. 어. 아마 나는 이 세상에서 유대한 영웅이 많지만 엄마가 유대한 영웅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찬을 해가지고 우리 선혜가 또 딸로 나오죠. 선혜, 네. 어. 선혜, 선혜 씨가 어, 원더걸스 멤버 한창 하다가 아기가 네. 셋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역시 애셋 길은 주부답게 어. 연기를 잘해요. 어 노래도 또 잘하고 네. 확실히 딸 역할도. 음. 어 예전에는 결혼 안한어미스들이많이했는데 응. 애엄마고 하니까 연기가 깊이가 다르군요. 아 네, 물이 달라. 음, 물이 달라. <laughs> 네. 6034번 님이 아, 딸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는 친정엄마의 계사 부분이 상상되면서 어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네요. 네. 엄마 모시고 가서 꼭 볼래요. 네. 야. 야, 무조건 노래가 울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어. 네. 6923번 님이 친정 엄마한테 엄마 오이 소박이 먹고 싶다고 한마디했는데 다섯 시간을 달려오셨더라고요. 어... 하, 오늘 친정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화 한통 해야겠어요. 역시 엄마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맞아요. 아 저도 엄마가 미역 줄기 무침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해서 보냈는데 선생님 그거는 아, 다 먹어야 어. 되는 거 알죠? 알아, 알아. 다른 반찬을 우리가 먹다 보면 지난번 뭐 버리기도 하고 못 먹기도 어, 할게 있잖아요. 어, 어, 어. 엄마 보내준 것도 못 버리다 먹어야 되잖아. 이 세상에서 엄마가 해준 반찬이

그 오리는 그렇게 울었어. 네. 와,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오리, 아... 와, 오리 소리 직접 듣다니요. 아, 네. 정말. 아, 임수빈님이 역시 수미 쌤에겐 좋은 향이 나네요. 네, 내 취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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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청취자분들 응. 굉장히 젊은 분이 많나봐. 네. 아, 나 이거 써 먹을래. 네. 내가 친구 만나, 너왜 이렇게 짐이 많아? 이렇게 할 거야. 아. 뭐가? 멋진. 렇죠멋지이거 하나 배웠 네. 아까, 너한테는 벽이 느껴져. 어. 무슨 벽이었죠 완벽. 그렇죠. 고 독이 딱, 써먹으면 됐데것같아그렇죠 아, 네. 어, 이거, 박지웅님이 수리생 입술에 풀묻었어요 풀, 뷰티풀. <웃음> <웃음> 뷰티풀. 아 이래서. <laughs> MZ 세대들이 좋아 <laughs> 저는 웃기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네. 네. 세모는 티 입으셨네요. 네. 큐티. 큐티. 아. 영혼 약했어. 아. 네. 아. 자 그러면 아. 또 아까 쌤한테 우리 또 상담하는 코너있잖아요 네네. 진정한 수미 한 소리 하나 또더 볼까요? 어, 네. 이칠공구 번님이. 동생이 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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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어. 자기 외모나 매력은 생각 안 하고 막 음. 외국 배우 티모시 살라메나 김수현 같은 남자님이 결혼을 안한다며 저한테 그런 남자 찾아달라고 매일 들볶는데 힘들어요. 음, 음. 김수미 쌤이처럼요. 제 동생 번쩍 정신 차리게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너무 자아적이고 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어. 어, 언니가 볼 때는. 그눈 높은 거 그렇게 음. 탓하지 마시고 눈이 높아야 어. 그러니까 호랑이를 못 잡으면 종이 호랑이라도 잡으랬다고 오. 눈 높은 건 괜찮아요 언니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돼 결국 돼요. 만나요 만 결국 만나요 네 근데 뭐어 동생이 자기 동생이니까 어 그런 거 같지만 이렇게 두다가 음? 조금 세월 지나면 자기 자신 아 내가 너무 능이 높다 음. 본인이 어느 날부터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 본인이 느끼게 해라 네, 네, 근데 네. 선생님 이거는 보니까 아까 저랑 얘기가 딱 저기 공통점이 있는 게 네. 아까 겸손하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니지 프로는 어. 욕심을 가져야지 아, 이거랑 그럼. 여기도 아까 너무 자존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다 음, 음. 어 요거는 또 비슷한 얘기네요 본인이 느껴야지 어, 아, 그렇죠 네. 그럼 요런 거는요 어 저 아니면 언니 언저 국어 사고버님이 언니가 혼나, 크크크. 어. 차라 언니를 혼내는 거어요 언니 언니를 혼내. 네가 뭔데? 뭔? 어. 아, 왜냐면 어. 동생이 남자도 뭐아 내가 이 얼굴로 누구를 만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높이 사주세요. 어. 그래 너는 김수현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본인 어. 해도 안 되거든. 어. 그러면 본인은 깨달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꾸 어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어쨌든 나 욕심을 내라. 오늘 딱 좋고, 어, 최정민 님이 네. 수미쌤은 꼰대 같아요. 어. 수미는 내 꼰대, 아, 네, 내 꼰대, 아, <laughs> 내 꼰대, 내 꼰대. 내 앞에 오리가 계셔가지고, 내 아, 꼰대. 아, <laughs> 음. 어, 어. 오성경 님이 김수미쌤은 계란 한 판에 사면 스물아홉 개밖에 없겠어요. 쌤에는 한. 계란 없어서요 어머 한 계란, 없어서. 한 계란 없어서요 아 어쩌면 한... 금방금방 머리도 잘 돈다 그러니까요 나는 한 개가 없다고 아하. 오케이 이거 칭찬이네 그럼요 쌤 우리 할게 있어요 뭐 광고 도고게요이1 어. 2, 2 4번님이쌤프란체스카 왕팬이었어요 젠젠젠 아. 젠틀맨이다 오랜만에 한번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닥닥닥닥닥닥닥 안성댁 성대모사 잘합니다 하셨어요 어. 쌤 오랜만에 젠젠젠 이분이... 어 젠젠젠 오우 젠틀맨이다 파워 FM 영철이 1등한다고 자랑 말거라 나도 한때 라디오 불렀었단다 젠젠젠 오우 젠틀맨이다 이야우, 와 우리 오리오리 오리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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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그것그 프란체스카에서 내애드이비었어요 이게 그드이었군요애드이었어요 김보선님이 수미쌤은 이중국적이시죠? 어? 천국과 한국. <laughs> 아, 정덕임이도 두분 오늘 완전 구멍투성이네요, 구멍투성. 황. @전화번호1 님 오리 소리는 수미쌤이 너무 기분이 최고실 때 내는 소리인가 봐요 차 막혀나 집 출근길이 너무 신답니다 아아아 배정희 님도 오늘 우울했던 저 수미쌤 만나고 기분이 엄청 엄청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아, 네. 선생님 친정엄마 (4월 26일) 이제 곧 시작하니까 (5월 26일까지) 네. 잘하시고 다음에 또 철판면 무시면 쌤 나와서 같이 아, 오리소리로 네. 우리 기분 좋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laughs> 저는도 끝나고 집에 갈때 오리소리 한번 더 보고 가려고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정말. 쌤 <laughs> 우리 끝에서 함께면서 헤어질까요? 네. 네. 자영어로 한번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uh, open up. 어. Oh, 쥐실 때는 cheer up. 영철이랑 수미는 이제 shut up. up. <웃음> <Yes>. <웃음> <웃음> 에러. 에러. 에러.